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다시피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 여객선이 침몰이 되어서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지금 빠져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도 구조가 쉽지 않고 이게 정말 천재지변인지 인재인지 모를 정도로 참 가슴 답답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절차가 뭐 위에서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도대체 우리가 이 나라와 사람과 그 시스템을 정말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정말 우리 굳건한 반석 우리 주님 밖에는 정말 우리가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인가 뉴스에 보니까 그 수학여행을 추진했던 교감 선생님이 유서를 쓰고 또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짊어지고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또 자살을 해서 안타깝게 우리에게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참사가 좀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나라의 시스템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정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참 그런 마음 가운데 지내게 됐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마 지금이라도 저는 다 이렇게 몰살당하지 않고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심이라는 제목 가지고 원래 지난 주일날 종려 주일 말씀 주일 설교로 준비를 했다가 지난 주에는 제가 우리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면서 전달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 다음 종려 주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날 굿 프라이데이에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데 정말 따르고 있는가? 따른다면 그 따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고 십자가 앞에 새롭게 나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심이고 두 번째는 변심입니다. 원래의 마음을 본심이라고 그러고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상처를 받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버렸을 때, 그걸 변심이죠. 변심을 알아차렸을 때에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그런 변해버린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당신이 어떻게 날, 다 그래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변해버린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용서가 할 수 없는 마음들이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변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거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마음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심이 이상한 건 아니고 변심할 수 있고요. 많은 변심하는 경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우리는 변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심이 사실은 변심이 아니라 원래부터의 본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더 섬뜩하게 만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더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뭐 다 앉아 있어요. 술은 헤아릴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다른 남자는 몰라도 네가 변할 줄은 몰랐다 말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남자는 변한 게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눈에 이게 뭔가 씌워가지고 좋아했던 건데 나중에 얼마 지나다 보니까 우르륵 했더니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 거지 변한 게 아니다. 사귀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남자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 하면서 찬바람 휘날리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남자는 그 순간에 사줬던 명품백이 생각이 나고 옷이 생각나고 그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밥값과 커피값이 생각나지만 돌이킬 수 없죠. 아니 저 여자가 나에게 그렇게 단물 쓴물 다 뽑아 먹을 때는 언제고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는 변한 게 아니라 본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이 남자를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남자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연애를 망칠 마음은 전혀 없지만 많은 경우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꼭 쓰는 조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두 남자 여자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보니까 남자는 굉장히 잘생겼는데 여자는 굉장히 안 생겼습니다. 근데 팔짱을 끼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죠? 야, 저 여자 집이 재벌집인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안 생긴 여자랑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겠어? 하고 막 이렇게 수군수군거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남자는 정말 외모가 형편없는데 여자는 뭐 너무 이쁜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니까 이번엔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죠. 야, 저 남자가 사법고시에 붙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잘생긴 여자가, 저 멋진 여자가 저런 남자 팔짱을 끼고 가지.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안 생긴 여자와 정말 안 생긴 남자가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저 둘은 정말 사랑하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건 뭘 풍자를 하냐, 조건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자들이 그만 만나자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남자의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가진 것 때문에 접근했고 사랑해 주는 척해서 필요를 채웠던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이렇게 여자 남자가 청년들이 사귈 때도 보면은 여자들이 라이드가 필요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어. 라이드가 난 차가 없는데 라이드가 필요한데 좀 사귀어주면 나 발이 되어주겠지. 혼자 다니기 무서워서 보디가드가 필요해가지고 사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래 본심은 안 사랑해. 그런데 필요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만나다 보니까 차도 형편없고 돈도 별로 없고 잘해주지도 않고 뭐 보디가드는 그냥 나보다 겁도 더 많고 맨날 뭐 분식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의 여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온 거죠? 변심이 된 게 아니라 본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싹 사라지고 다음날 비싼 차 탄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흔들어주고 가는 거죠. 변심이 아니라 본심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분들은 화를 내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저랬구나. 아,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아, 원래 본인 모습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어떤 서운함은 있지만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이런 본심과 변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자기의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앞다투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걸 밖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본다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더욱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 열렬한 반응을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지요. 비싼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낙 위에 얹어주는가 하면 비싼 옷을 벗어서 그 먼지 바람 날리는 바닥에 깔아주면서 예수님 제 옷을 밟고 가세요.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가장 비싼 옷을 깔지 않아도 그들이 벗었던 겉옷은 굉장히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사막의 기후와 같아서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타서 햇빛에 타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사르르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복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는 것이 큰 그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낮에는 항상 겉옷을 허리춤에나 가지고 아니면 휴대로 겉옷을 가지고 다니다가 밤 되면 반드시 껴 입어야 그 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중요한 법이 하나 나오죠. 남의 옷을 저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이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곧 살인죄가 될 정도로 아주 겉옷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옷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곳에 깔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싼 옷이든지 비싸지 않은 옷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이 옷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을 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밟고 가십시오. 아니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이게 저다 생각하고 밟고 가십시오. 모두 예수님을 찬송하고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서 Jesus, I like you, I love you.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 당신은 다윗 같은 분입니다. 아니, 당신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고 뮤지컬에도 나오지요. Jesus, superstar. 당신은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면서 확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켜들었던 찬송의 손이 일주일도 못 되어 무엇으로 바뀌나요? 주먹으로 바뀌는 겁니다. 폈던 손이 오므라지면서
주먹으로 바뀌는 데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라는 것이 오므라지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데는 유통기한이 5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면 그래도 1, 2년, 뭐 3년은 가지만 5일 만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5일밖에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변했을까? 궁금한 게 그거죠. 왜 변했을까?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일 만에 변한 게 아니에요. 뭐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목적으로, 원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 이 사람들은 5일 후에 변한 것이 아니라 5일 후에 변심이 아니라 본심이 나오게 된 거죠. 본심이. 이들의 본심이 그럼 어떤 본심이었을까? 이들의 본심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때에 막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옷이라도 벗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몸이 필요하다면 몸이라도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에게, 이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안 사랑했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 순간에도 안 사랑했고, 옷을 훌러덩 벗어서 까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 얼마나 소중한 나귀인데 그 값비싼 나귀도 예수님이 쓴다면 풀어주는 그 주인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 없었고, 그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 없었고, 예수님이 입성하는 순간 박수치면서 그를 찬송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주고 나귀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좋아서 그 일을 했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자기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고, 내가 좋은 나귀를 가지기 위해서 한 마리를 드리면 열 마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해서 흔드는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흔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손을 들어 찬송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손을 흔들 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맨 앞자리에 와서 이 옷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해 찬송했고 나 때문에 손을 흔들었고 나 때문에 가장 앞선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헌신된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지 예수님을 위해서 흔든 적이 없었고, 일주일 후에 분명히 그들이 흔들었던 목적은, 오늘 내가 옷 한 벌을 비싼 옷이라도 흔들면 일주일 후에 이분은 왕이 되면 이 옷을 기억해서 이보다 더 귀한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고 내 이 옷을 벗어버리고 출세의 옷을 입혀주겠지. 나귀의 주인은 오, 예수님이 쓰신다고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때 나귀 한 마리 주면 아마 일주일 후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나귀 주인이 누구냐 데리고 오느라 해서 정말 우리의 가둘 수도 없을 정도로 나귀를 주시겠지. 수많은 나귀를 위해서 오늘 그 한 마리를 아낌없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이 사람들이 찬송해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박수 쳐요. 예수님 최고라고 손을 흔들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적이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저분이 왕이 되는 것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왕이 되는 것은 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편하고자.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제발 왕 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왕이 되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왕이 돼야 내가 편합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분이 왕이 되면 더 많은 나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맨 앞자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저분을 찬송한다면 내 얼굴을 기억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것입니다. 저분에게 가장 비싼 옷을 오늘 벗어드린다면 나중에 분명히 궁중에서나 입는 옷으로 나에게 주실 겁니다. 모든 찬송의 이유는 그들의 본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찬송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마 가만 이런 성금요일 같은 날 우리 좋은 시간이잖아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위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본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예수님이 날 기억하고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의 이 섬김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으로 흔들어 채워주시겠지.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분이시고 그렇게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하나님은 딱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정말 주님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욕심 없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찬송해 본 적이 있는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들 영광이가 저보고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아빠 왜? I like you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데 하여튼 아빠 I lik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왜? 한마디 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Because you're handsome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Because you're awesome 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Dad, I like you 왜? Just, you're my dad 그냥 그러더라고. 아빠니까 조건 없이 아빠라는 이유로 좋아해 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Because you're handsome 그러면은 못생기지면 안 좋아할 거라는 뜻이잖아요. Because you're awesome 하면은 awesome 안 하면 안 좋아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없이 just 저는 이 just라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Just you're my dad. That's it.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송축합니다. 예수님 Jesus I love you 할 때 주님이 묻죠. 왜? 왜?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ove me? Why do you come to me? 왜 나한테 오는데? 왜 찬송하는데? 라고 할 때에 왜냐하면 이렇게 찬송하면 복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이렇게 섬기면은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 분 맞으시지만 주님 앞에 그냥 예수님이니까요.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Because you are my Lord. 내 주인이시니까요. 그냥 just 그냥요. 남녀가 사귀는데 여자가 계속 난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잖아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잖아 난 당신이 좋아 항상 기념일 챙겨주잖아 그럴 때마다 남자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못 사줄 날이 오면은 떠나겠구나.
난 당신이 그냥 좋아요. 이런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아니 뭐 이제 1년 시작, 2014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한 4개월 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Worshiping Church, 우리 교회 예배로 뜨거운 이번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한 이유 중에 그냥 주님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 손을 들어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조건 없는 찬송, 조건 없는 예배, 그렇게 손을 들고 찬송해 본 적이 몇 번 있는지요? 모두 나를 위해서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 적은 없고 날 위해서 예배하면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떡고물에 관심이 있어서 날 위해 예배했고 날 위해 예수님을 사랑했고 날 위해 예수님을 찬송했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 예루살렘 입성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다르게 정말 신령과 진정의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이들의 놀랍게도 그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단 한 사람도 제자 12명을 포함해서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헌신이요? 그들의 찬송이요? 일주일이면 들통날 찬송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통날 찬송. 저와 여러분의 이 찬송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 심히 궁금합니다. 얼마 만에 본심이 드러날까? 어느 정도의 실망을 하면은 예수님께 등을 돌릴까? 어느 정도의 필요가 안 채워질 때에 저분이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데 보니까 A, B, C는 벌써 다 등을 돌렸는데 저분은 물질 가지고는 등을 안 돌리는구나? 어디까지 가봤을 때에 계속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 편손이 주먹으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각자 각자 유통기한이 다 다를 겁니다. 올렸던 손이 오므라지지도 말고 주를 위해 올렸던 손이 내려오지도 않고 오로지 주님 위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손으로 남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본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본심이 보이는 이상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입성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서 나온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뭐 예수님 영화에는 어느 영화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묘사를 해놓은 장면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보면은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막 손을 흔들어주고 이렇게 환한 웃음을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거의 제가 본 예수님 영화에는 다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웃으시면서 들어오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저잣거리로 간다면 예수님이 그 이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얼굴이 웃으셨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일주일 후에 저 손이 주먹으로 바뀌고 저들의 본심을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환한 미소가 입가에 번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21장 바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마시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 찾아가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들러엎으시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 그들에게 야단치시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던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세미안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아까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송했더니 이 찬송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번지실까요? 아니면은 그 비장한 얼굴을 하면서 여러분의 본심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실까?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심이
그 어떤 것도 없고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인상이 굳어지실 것인가, 굳어지신 인상이 펴지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화려한 음악과 박수와 화려한 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시다면 정말 우리 오늘 세미안교회 금요 성령집회 예배는 예수님의 입가에 웃음을, 진심 어린 웃음을 번지게 하는 그런 예배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심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이 중에 몇 분은 굉장히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너무 안심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은 안심이 되실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사람 두세 명 빼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예배 때도 The heart of worship, 예배의 그 심장,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태도, 그 마음, 그 본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코난 주간에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여러분 한 번의 설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 와서 이 설교 한번 떼우자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더 바뀌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설교가 그냥 때우는 설교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아주셨는데 이 한 말씀이 정말 신앙 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그래도 One step furthermore,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설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제대로 된 마음 가지고 나오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찬송 열심히 하는데 왜 찬송하냐는 거예요. 왜 찬송을 하냐는 거예요. 화려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찬송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달래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예수님 앞에 뭔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그런 예배 받아보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섬기는 충성과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만 되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찍 나와서 우리 교회 1, 2, 3부 예배 다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봉사하고 교실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이곳저곳에서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쭙고 싶어요. 왜 충성하냐고? 왜 봉사하냐고? 만약에 거기에 because가 붙는다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붙는다면 우리 모두도 21장 이 군중들 사이에 서 있을 사람임이 농후합니다. 틀림없이 그 손이 주먹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비코즈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 거라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충성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섬긴다면, 그렇게 해서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찬송하고 박수를 친다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21장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한 가지 이유만 가르쳐 드릴게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요. 은혜 때문에 겉옷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것이고요. 은혜 때문에 나귀를 풀어서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은혜에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뭐 분석하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 때문에 충성한다고 그러고 은혜 때문에 섬긴다 그러고 은혜 때문에 봉사를 하는데 은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실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것도 공로,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실 은혜 때문에 하면 그것도 뭔가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예배와 찬송은 주실 은혜가 아니라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사랑 너무 커서 갚을 길 없어 이 몸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 외에는 더 붙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지 받은 은혜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넉넉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성금일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겁니다. 이 중에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은혜 말고 주신 은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대속의 은혜를 무엇으로든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갚아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갚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 얼마든지 나는 페이백 할 수 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는 없겠죠.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십억 개 사람들이 더 태어나고 수천억의 사람이 더 태어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그걸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실 은혜도 필요 없어요. 주신 은혜만 내 평생 100년 인생 100살까지 주셨다고 해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걸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는 못 갚기 때문에 받을 은혜는 은감생신 받을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 길 위에 이른비 늦은비로 은혜를 주시지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나와서 무엇 때문에 주실 은혜 때문에 주실 응답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만 가지고 이 충성을 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이 섬김 내가 겉옷이 아니라 전 모든 것을 드려도 받은 은혜를 능가할 나의 무엇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충성해도 받은 은혜도 못 갚고 죽는 게 우리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안해 하실까요? 야, 네가 그렇게 충성해버리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좀 초라해 보인다. 네가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준 걸 좀 능가하는 것 같아. 그럴 날이 올까요? 우리는 많이 가진 분도 있으실 테고 적게 가진 분도 있으실 테고 상관없이 스티브 잡스, 이건희, 빌 게이츠 누구 다 합쳐서 그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갚아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실 은혜는 생각하지도 말고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뭐라고요? 족하다, 족하다. 여러분, 주실 은혜를 자꾸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주신 은혜를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왜 자꾸 주실 은혜를 자꾸 기대하는 줄 아세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주실 은혜에 자꾸 목말라서 그것만 기대해서 주신 은혜는 카운트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건 주신 은혜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오늘 저녁 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해요? 네가 어떤 은혜를 그분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살아. 그걸 모르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만족이 없네. 예수 믿어도 예수님 나한테 해준 거 별로 없네.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지켜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줘? 맨날 주실 거, 주실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 주실 거. 이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스탑하고 주신 걸 생각해보라고. 주신 거, 주신 거. 영 죽을 내가 영 살게 되었고 한번 죽어 지옥에서 영원 생명으로 영원히 꺼지지도 않은 불못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긍휼이 통하지 않는 지옥에서 한 번도 고통이 감해지지 않는 첫날 들어가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새로운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만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영원 불못에서 나를 건져내요.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이 다 이뤄놓은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공짜로 주시고 그냥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습니까? 무엇을 해야 갚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주님 앞에 또 뭐가 필요해서 손을 흔들어서 나 좀 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면 그거 평생 묵상해도 갚을 길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배 장면 중에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옆에서 열렬히 환호하는 이 장면을 누가 그 당시에 캠코더만 있었다면 캠코더를 찍어놨다면 아마 역사 이래로 가장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멋진 장면으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며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섞어서 예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이 열광적인 예배 장면 아닙니까? 예배 장면 세상에서 제일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한 사람도 진정한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흔드는 손이 진정어린 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 되실 예수를 찬송했고 배고픈 사람은 그 앞에 와서 손을 흔들 때에 예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배부르게 해주실 예수를 찬송했고 출세에
목이 마른 사람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날 출세시켜 주실 예수를 예배했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예배한 사람이 없었고, 더 나아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자리에도 안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몰랐으니 있었지. 십자가에 달릴 예수는 언감생신 예배할 마음도 없고, 아무도 왕이 되실 예수님을 예배했지 일주일 후에 자기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배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왕관을 쓴 예수를 예배했지 가시관을 쓴 예수를 예배한 사람은 없었고, 보좌에 앉을 왕을 예배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돈을 뿌려주는 예수가 필요했던 거지 피 뿌려주는 예수는 필요 없었던 겁니다. 왕관 쓴 예수가 필요하지 가시관 쓴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왕이 필요하지 종으로 오신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저의 목도 한 번에 쳐내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지 시저의 하수인 중에 하수인 로마 병정이 내리치는 채찍도 맞아버리는 그런 예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마태복음 21장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블레임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예배해 본 적 있습니까? 다 금관의 예수를 예배한 거 아닙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십자가겠죠. 화려한 왕의 옷을 입은 예수님을 예배했지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예수님 그래도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시든지 가시관을 쓰시든지 벌거벗겨지시든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니까 따릅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자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미국에 금관의 예수를 믿지 가시관의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본심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본심이 그거예요. 본심이.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든지 왕이 되시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본심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것.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시는 것. 그거면 꽁 잡는 게 매지 뭐 예수가 따로 있나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나는 그분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래도 예수가 그 일을 제일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택한 거지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기를 준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아니 본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사람, 오늘이라도 예수보다 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된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준비가 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 믿는 예수가 더 복을 많이 준대더라 우왕 몰려가고, 아니 이번에는 저쪽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대더라 우왕 몰려가서 금관의 예수를 쫓아서 그러면 나도 금을 쓸 줄 알고 십자가, 희생, 봉사, 눈물, 충성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면 옷이라도 벗어서 던지면서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그 가시관을 자꾸 뺏기네. 아니
가시관이 웬 말입니까? 내가 가시관 같은 거 쓴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따라가는 줄 압니까? 벗겨버리고 금관을 씌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금관 정도는 써야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날 축복해줘야 내가 따라다니지, 아, 내가 가시관 쓰고 고통받는 예수나 따르려고 내가 이 아까운 시간 바쳐가지고 내가 헌금 드리고 교회 나오는 줄 아시오?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험한 나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황금 십자가를 치고 다니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금관을 쓰고 황금 십자가를 치고 있는 그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왠 줄 아세요? 가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로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어놓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억울하다 얘기도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었지 네가 날 믿은 적이 있냐? 네가 원하는 예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박수쳤지 날 예배한 적 있냐? 주님 물으시면 뭐라 그러실래요? 네가 날 위해 십자가 진 적 있냐? 가시음 연류관 써본 적 있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가 만든 예수를 믿었던 거지. 그렇게 충성하면 너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나랑 이름이 똑같더라, 그 사람도 예수 돼? But that's not me. 이름은 예수인지는 몰라도 that's not me.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나는 황금 면류관을 써본 적이 없고 황금 십자가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고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앉아본 적도 없다. 난 널 위해 십자가 지고요 골고다를 올라 벌거벗겨져 피 흘리고 죽은 그 예수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둘째치고 나처럼 헐벗고 나처럼 가시관 쓰고 나처럼 십자가 지면서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날 따라오는 자만 내 제자다. 내가 그를 데리고 내가 천국에 가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변호해 줄 거다. 아버지여,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이는 나의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왔고 나 때문에 헐벗어도 기쁨으로 알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고 굶주리는 것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알아.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점, 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웨르메네, 너 어디 가려고 하냐? 우리를 밀어내시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요. 너는 나를 아는지 몰라도 난 너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왼편과 오른편에 예수님이 사람을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칭찬을 하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왼편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안 줬습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못에 너희도 따라 들어가라.
주님이요 마지막 때에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어서 그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사람은 왼편 오른편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주여 주여 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너라 하고 챙기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합시다.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나는 무엇 때문에 찬송하는가? 왜 이 밤에 이곳까지 나와 있는가? 나는 왜 손을 들고 찬송하는가? 나는 왜 충성하는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뭘 기대하셨길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나요? 뭘 기대하셨습니까? 제목이 본심인데 여러분 오늘 밤 여기까지 나오게 한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기대가 허물어진다고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주님이 챙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영국을 갔다 오고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억나셔도 은혜로운 얘기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소록도 다녀왔잖아요, 작년에.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집성촌이죠. 인간이 갈 수 있는 마지막이 소록도입니다. 나병 환자로서 일단 소록도로 보내졌다라는 것은 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소록도 한가운데 세워진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담임 전도사님이 수십 년째 본인도 나병 환자인데 70이 넘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제 그 소록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입도 다 허물어지고 눈도 다 허물어져서 안경 뒤에 감추어져 있는데 눈도 제대로 부리부리하지만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소록도는 인간이 인간을 포기해서 인간에게 버려진 인간들이 오는 곳이 소록도입니다. 말하자면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인간 막창들이 오는 데가 소록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소록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끝이고 사람이 사람을 포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버렸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안 버렸다는 것 때문에 나병, 다른 병은 암이 걸려도 무슨 종류의 병이 걸려도 한 집안 안에 병이 나면 모든 가족이 그 사람 살려내려고 수소문하고 챙겨주고 옆에부터 간호를 하는데 이놈의 나병은 생겼다 하면은 가족도 쫓아내는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입을 덮고 자던 가족도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남편도 쫓아내버리고 젖을 물리고 키웠던 자녀도 자기에게 오지 않고 등을 돌리고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버려서 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간 막창이 이 소록도에 와서 이 사람은 또 하나의 섬을 발견했습니다. 소록도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은 다 이 섬을 다녀왔고 매일매일 이 섬에 다녀옵니다. 여러분도 소록도에 오신 김에 이 섬을 꼭 들렸다 가십시오. 그 섬 이름은 찌라도입니다. 우리 소록도 사람은 매일매일 이 찌라도를 다녀옵니다. 오늘 그 섬에 가실 분들 주소를 가르쳐드리겠으니 주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준 주소가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섬 이름입니다. 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소록도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찌라도를 다녀오면 다 회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직접 만든 찌라도 노래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 섬을 다녀와야 됩니다. 내렸던 손이 주먹으로 수시로 바뀌는 폭도와도 같은 오늘날 이 시대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기대가 허물어질지라도, 나의 기도에 더디 응답되어질지라도, 아니 내가 구한 것과 정반대로 응답되어질지라도,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난 여호와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손이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자, 이 사람, 바로 그분을 우리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주님, 이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 안 주셔도 주신 은혜 넉넉하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평생 생각하며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우리와 다른 은혜를 받았길래 외양간 소가 있어야 춤추는 그 시대 앞에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야 그제야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던 그 어두운 시대 앞에 외양간에 소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시대 앞에 어떤 은혜를 하박국은 받았길래 그게 다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지, 하박국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저 하나님이고 하박국이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도 이 찌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올렸던 손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웁나이다. 아멘.